아버지 녹음하니까 너무 지쳐 보이길래 아빠가 몸보신하게 순대래. 아 좋네 좋아. 삼계탕. 삼계탕. 아빠 생각에 된 것 같은데도 또 하자 또 하자 하는 게 약간 힘들었었지.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. 응? 내가 또 언제 아빠 또 너? 드랙을 내가 보겠어. 그럼요. 와 꽃 이거 무작위 맞네. 응? 아 닭다리. 아 다리 하나 더 드시라고. 얘가 많이 다이어트를 해갖고 오늘 이거 많이 챙기네. 그 다리 먹고 힘내시라고. 다리가 다이어트를 많이 했네 닭이. 아 고기 너무 좋다. 닭이 생기다 말았어? 응? 그래도 아들이 사준 거니까 정성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. 원래 삼계탕에 밤도 있고 인삼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? 아니, 인삼 있어. 어디 있어? 여기. 인삼 아빠 안 들었어? 응. 아우. 아니, 난 그래도 나름 생각해서 사다 드린 건데 다시 시켜서 일부러 나한테 이렇게 한 건 아니지? 뭐를? 이거? 응. 아니야, 괜찮아. 근데 삼계탕에 밥알은 하나도 없어, 밥알이. 계속 가박하시는데. 삼계탕에 밥알이 없어. 아니, 여태 드신 건 뭐예요? 밥알이 몇 개 없더라고. 아까 너무 당해갖고. 나는 인삼도 반은 먹었나 봐, 주방장이. 잘라 먹었고 반만 먹었나 봐. 아빠 가는 삼계탕 집에 가잖아? 전복이지, 전복. 전복 끊어주고 그래. 전복 삼계탕. 뭐 비싸요. 다 사올게. 다 사올까? 아빠 진짜 옛날에 녹음 한 번 앨범 제작할 때 하루에 아빠 7, 8곡씩 녹음했었잖아. 그래서 일주일 안에 앨범 나오고 그랬잖아. 우와. 오, 그게 가능해요? 뭐 한 시간이면 한 5, 6곡 해요. 오. 아니, 급하니까 그냥 자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쭉 빼는 거죠 뭐. 지금 안 돼 그렇게 아빠. 한복하는데 저런 데. 아빠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. 그러니까 라면 같은 거 인스턴트 많이 먹지 말라고. 아 배부르네. 자 이거 삼계탕 먹었으니까 응? 힘내서 또 이제 마무리 해야지. 해야지. 응? 응. 들어가서 파이팅! 갑시다. 나는 자기가 좋아. 좋아 그 기분 좋아, 그대로. 좋아 좋아 그 기분 그대로 갑시다. 나는 아들이 좋아. 아들이 대사 또 엄청 하시겠네. 이루가 좋아, 옥경이 좋아, 뭐 아. 야. 막상 아버지가 첫째를 딱 부르시는데 아 이건 끝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더 이상 뭐 내가 드랙을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혼자 해왔었으니까 내가 만약 여기에 내 느낌을 조금만 얹을 수만 있다면 또 다른 태진아가 나오지 않을까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고. 나는 아들이 좋아. 좋네 봐요. 대사 무조건. 다시 할게요. 아, 다시 할게요. 아, 요건 안 좋은 것 같아. 다시. 나는 자기가 좋아, 좋아, 나 좋아, 좋아. 잘 잡았네. 아버지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로? 오케이, 오케이. 아이고. 아, 힘드시겠다. 아유, 아유, 진짜. 아, 나 진짜 노래하는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으네. 너무 심하게 보는 거 아니야, 드래킹을? 그래도 기분이 제일 좋으시죠, 뭐. 그죠? 기분이 제일...